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뭐 매주가 매일이 감사한 날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교회력에 이 추수감사절을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따르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사실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보다도 성경적인 우리가 이 근거를 따라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가 두 번이 나와 있어요. 이를 때 또 늦을 때. 그래서 이제 이른 때에는 맥추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늦은 때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은 수장절 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농경 문화나 혹은 사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그 취지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1년 농사를 잘 짓고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기쁨, 추수의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점점 이제 이 11월 셋째 주가 아닌 우리 추수 절기에 맞는 때를 이제 찾아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월 이 첫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면서 감사에 대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감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또 철학자였던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 감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그대로 주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훈을 따로 따서 만든 그런 책인데요. 이 탈무드에서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이 순간 행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탈무드하고 같은 맥락이죠. 이 행복과 감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인도의 시성이라는 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감사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감사에 대한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시편 100편을 그 표제를 뭐라고 붙였냐면 감사의 시라고 표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 시편 100편을 가리켜서 추수감사절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별칭을 붙일 정도입니다. 자, 이
시편 100편의 이 감사의 찬양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할 때 흰 백지 도화지에다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색은 여러분이 입히세요. 또 모양도 여러분이 만들어서 상상으로 이 말씀 속에 이제 다 끝나면 도화지 이 전체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그런 한번 상상의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이게 온 땅은 물론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 땅이요. 이 땅에 모든 사람, 생명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즐거운 찬송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히브리 원문에는 즐거운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첨가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찬송이라는 말도 찬송이라는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찬송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큰 소리로 외쳐라. 뭘 외치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외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급할 때, 위급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막 크게 지르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개미 소리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돕겠어요? 그때는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쳐야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나온대요. 집이 이렇게 있고 골목이 있어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팁을 가르쳐줍니다. 불이야! 그러면 다 뛰쳐나온대요. 네. 여러분도 혹시 위기를 만나던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불이야 그랬어요. 불이야. 여러분 심령이 불이 막 뜨겁게 탔잖아. 누가 불을 꺼줘야 되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리를 언제 높입니까? 즐겁고 기쁠 때. 여러분 경기장 같은 데 한번 그 응원하는 데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막 우렁차게 소리를 치고 응원을 합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외친다는 건 그 마음의 격정, 그 감정, 어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어떤 일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소리를 이제 지른다 혹은 소리를 크게 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 땅에 사는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 부르는데 누구에게 소리를 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를 이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화가 나서 막 하나님 옆에 삿대질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즐거운 찬송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뒤에 나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감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성호를 높여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는데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마치 너무 흥겨워서 콧노래를 부르고 혹은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어떤 그런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로 소리로
올려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계속 그림 잘 그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뻣뻣하게 아주 그냥 엄숙하게 경건하게 근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당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예, 기쁨으로 환히 가득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마치 시중드는 종들이 주인을 섬기듯이 여기 이제 그런 섬긴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한절 한절 한 곡 한 곡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이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세, 마음, 태도, 모습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모습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어떤 게 기쁜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이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또 마음이 풀어져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 본문은 구약입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지만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 자녀들을 지금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 어떤 돌봄과 살핌이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 먼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에 붙이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God, God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을 표현할 때는 Go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들 중에서도 뭐 이제 우상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소문자로 씁니다. 그렇지 않은 신은 이제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해서 이제 신들 할 때 소문자 G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다 쓰이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어떤 종교, 어떤 누구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걸 고유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수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나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여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이 너무나 신성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입에 올리지를 않아요.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쓰긴 쓰지만 부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주,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주자가 앞에 나오는데 이 주는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그 말씀을 그들이 여호와라고 붙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야훼 혹은 여호와. 왜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고 뭐 또 야훼라고 하고 이렇게 말이 좀 달라요. 같은 단어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음이라는 게 없어요. 모음.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어마니 하면 이게 다른 글자가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몇천 년 동안을. 그러니까 모음 좀 발음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꼭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모음은 그냥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붙이는 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야훼라 그랬는지 야훼라 그랬는지 여호와라 그랬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모음을 유추해서 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다. 여호와가 야훼 야훼 이게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지금 명칭을 말하는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통일해서 여호와라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 계시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사람의 차원이 아닌 신적 존재로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거를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여호와로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감사의 제1법칙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대상, 모든 환경, 그것이 뭐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감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땅의 첫 번째 요소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으니까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를 이 땅에 낳으신 그 하나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만 창조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의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 것이다. 내 소유의 개념. 어떤 물질로서의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애정과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가 여기 지금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관계 혹은 어떤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감사제의 이 법칙,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감사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저택,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가족관계에서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이 모든 관계가 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그 가정에, 나를 그 교회, 나를 그 직장에, 나를 그 삶의 터전 속에 두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 젊은 때 나는 왜 여기 태어났나, 왜 나는 이런 데 태어났나,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런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거기에 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과 그 내가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좀 더 제가 좀 풀어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백성.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 이것이 이제 언약인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핵심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는 받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도 했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 백성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신분상의 관계, 그 신분이 뭐냐? 혈연관계,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왕이라는 지위를 섬기는 신하와 백성의 그런 신분과 위치에서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제 그런 관계였다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어떤 복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사랑과 신뢰,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법칙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경, 어떤 처지에 만나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축을 하니까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도 참 잘 알죠. 그래서 목동 출신인 다윗도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자,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때로는 먹을 것을, 때로는 물가로, 때로는 쉴 곳을, 때로는 어떤 맹수가 있을 때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목자가 하는 걸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자로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한 걸 시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여기 있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제 이 감사의 법칙이 또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하나 잡아 죽인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까? 거기가 무슨 중국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도 아닌데 아주 작은 지역인데 그 다윗 하나를 잡지를 못해요. 몇십 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죠. 혼자 한 사람을 추격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동원돼서 다윗 하나를 지금 추격하고 잡는데 못 잡는단 말이에요. 못 잡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요, 군대보다 더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영어로 쉴드 보호하고 지금 그를 막아주고 계시니까 또 피할 길을 내서 그로 가게 하니까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산성입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의 뿔이 됩니다. 그런 간증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뭐를 의미하냐면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감사를 하면 또 다른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바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2시에 우리 연주회가 있는데 한 중간에 2시간 정도 비면 여러분들이 다 가시니까 제가 설교를 길게 해서 좀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시쯤에 끝난다 생각을 하시고 1시에 밥 먹고 2시에 바로 이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후에 여러분들이 꼭 계셔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존귀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히브리 말은요, 한 단어가 한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어도 그렇죠.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 말도 그래요. 엄밀하게 따져서 여기 이제 감사 찬송이 많이 나오고 송축이 나오는데 단어만 다르지 뜻은 다 같아요. 한 단어가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에 이제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도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고백한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고백.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감사로 표현이 되고 찬양으로 표현이 됐을 뿐이지 여기 지금 히브리 단어에 나오는 감사, 찬양, 송축 이 모든 기본 개념이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백합니다. 뭘 고백해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혹은 입술로, 찬양으로, 노래로, 춤으로, 소리를 아우팅 소리를 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그 이름, 그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어.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고백이, 이 사랑의 표현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한번 우리가 감사의 법칙을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이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 선물, 이 주님의 은혜는 나쁠 수가 없다는 거. 나쁠 수가 없다는 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어떤 40대 중반 여자 집사님이 매일매일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괴로우냐? 남편을 잘못 만나서. 결혼 신혼초부터 지금 살아가는 이 결혼생활 20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고 늦은 밤에 소위 집에 기어들어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를 기도하지만 전혀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도 고주망태가 돼서 이제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해서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픽 웃었어요. 아니 내가 이런데 지금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 인간이 그래도 다른 집 가거나 여자를 보지 않고 매일 밤 들어오는 게 또 고마워?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데도 사고 나지 않고 꼭 집에 찾아와가지고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는 걸 보니까 또 그것도 감사해요. 남들은 술 고주망태가 되면 때리기도 한다는데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웃음이 점점 이제 웃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실실 웃으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보니까 꼴보기 싫었는데 그래도 이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다가 이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거실에 나와보니까 이 부인이 실실 웃고 말이죠. 기도를 하고 있네. 이 등신이 왜 이렇게 미쳤나? 하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미쳤어?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서 2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내 인생을 다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이제 한탄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웃는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이 남편이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나는 직장생활 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그걸 피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또 그렇게
생활했는데 집에서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알지 못했다. 회식 한 번을 한 적이 없대요. 가족 나들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내 생일 무슨 뭐 그런 거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냥 신부처럼 산 거예요. 요즘은 아마 다 이혼하고 떠날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데 이 부인은 그래도 믿음 안에 가정을 지키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내가 술을 끊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교회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진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괜히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장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인자와 선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해요. 지금부터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주님께 멀리 달아나고 싶었던 우리지만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하고 인자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를 내 삶 깊이 사랑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고 주님을 증거해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